보도록 하자. 사회 변화, 우리 생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 다양한 가족의 모습. 자,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확대 가족, 대가족, 확장 가족, 또 3세대 가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가족 볼게요.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 뭐예요? 확대 가족이에요. 확대 가족.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랑 사는 걸 뭐라 그래요? 핵가족. 어느 한쪽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한부모 가족. 부모가 다 안 계시나 봐. 그지? 한부모 가족. 아이 없는 부모, 아이 부모 없이 조부모랑 손자, 손녀가 함께 사는 게 뭐야? 엄마, 아빠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게 조손 가족.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다문화 가족. 쉽죠? 그죠? 몇 가지죠? 일단 다섯 가지 보네요. 그죠? 이건 이런 거는 구분하기 쉽네. 다문화, 조선, 한부모, 그지? 핵가족하고 확대가족. 핵가족은 결혼 안 한 거, 결혼한 거, 애들이 결혼한 거, 그지? 맞죠?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조금씩 달라요. 수많은 가족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죠.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요. 가족이 만들어져요.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꼭 출산만 해서 애를 낳아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네요.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되네요. 그죠? 또 꼭 결혼을 안 하고도 뭐예요? 재혼을 하기도 해요. 재혼을 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죠? 다시 결혼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진정한 가족은 함께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가족이 되는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돕는 과정을 통해서 애정이 커지고 행복을 느껴요. 확대가족하고 핵가족을 보도록 하자. 같은 시대에 사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세대라고 해요. 약 30년, 약 30년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한 세대라고 할 거예요. 한 세대. 세대 차이 난다라는 건 거의 어느 정도요? 30년은 차이 난다라는 거네요. 그럼 그죠? 확대가족. 부모랑 자녀랑 조부모가 있어요. 그죠? 요게 3세대 이상이 함께 모여 살면 뭐예요? 3세대잖아요. 대충 부모 자식 간에 대충 30년 차이는 나거든요. 대충 요즘은 물론 20살에 결혼을 해서 낳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보통은 그치? 3세대 이상이 사는 게 확대가죠. 결혼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사는데요. 이 자녀는 결혼을 안 하면은 핵가족이에요. 확대가족하고 핵가족을 구분하는 건 세대수예요. 세대수. 요건 3세대 이상이죠. 요거는 세대가 뭐예요? 2세대죠. 맞아요? 세대가 두 개지, 그지? 부모, 자식. 하나, 하나. 요거는 하나, 둘, 그지? 셋. 또 더 살 수도 있어. 그지? 더 있을 수도 있어. 확대가족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애 이렇게 있네요. 그죠? 3세대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확대가족인 거야. 이거는 뭐예요? 1세대, 뭐예요? 또 2세대, 그지? 2세대 핵가족인 거야. 세대가 두 개야. 세개 이상이야. 그지? 핵가족, 확대가족. 자, 가족 형태의 변화. 옛날에 우리나라는 뭘 졌어요? 주로 농사를 졌어요. 옛날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일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확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확대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오늘날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오면서 일자리 때문에 아빠들이 옮겨 다녀요. 응? 그래서 핵가족이 많아졌어요. 일자리가 중요해서 그래요. 가족 문제, 살아가면서 갈등도 생기게 되거든요. 가족 간에 대화가 부족해요. 때때로 갈등도 생겨요. 관심이 없어요. 또는 관심이 지나쳐서 힘들 수도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서로 배려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어떻게 되어 자신의 역할을 바로 알고선 실천해 와야 돼. 아빠는 돈 벌어오지, 엄마는 집안일 하지, 너네는 학교만 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너네 역할이에요. 알았죠? 재롱도 좀 피우고, 그지? 자,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리고 협력해야 돼요. 그 초등학생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 집에 무슨 일이 할 일이 생겼어. 딱 봐도, 그지? 근데 뭐 자기는 애라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같이 하는 거죠? 성의 역할 볼게요. 성 역할. 남자, 여자가 사회에서 바라는 것에 맞추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들만 집안일을 했어요.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 아이들은 서당에서 공부를 했어요. 양반이나 그런 거지? 그지? 노비나 평민만 돼도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다 일해야 돼요. 그지? 양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남자, 여자가 함께 집안일을 해요. 함께 공부를 해요. 그죠? 함께 공부를 해요. 달라진 남자, 여자가 하는 일의 변화 볼게요. 달라진 성 역할을 보여주는 직업은 남자 간호사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없었어요. 남자 요리사. 근데 요리사는 옛날부터 원래 남자 요리사가 많았어. 그죠? 처음부터 여자 요리사 수가 오히려 적어요. 그지? 왜? 요리라는 일이 힘을 쓰는 게 많아. 그지? 힘을 쓰는 게 의외로 많아요. 뭐, 그 다음에 남자 무용수도 있고요. 여자 경찰도 있어. 여기 우리 학원에도 어머니가 경찰이신 분이 있어요. 여자 축구 선수도 있고요. 여자 특공대원도 있어요. 꼭 남자가 해야만 하거나 여자가 해야만 하는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특성상 꼭 남자나 꼭 여자가 해야 하는 일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성 역할이 달라진 까닭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워졌어요. 활발해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달라졌어요.
여성들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서 그래요.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볼게요. 성 역할 고정관념. 이건 쓸줄 알아야 되겠네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이죠. 그죠? 성차별. 성이 다른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예요. 속담 속에 나타난 성차별 한번 볼게요. 똑똑한 여자는 발자가 세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는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다. 이 성차별하고 있는 거죠. 성차별이 나타나는 까닭.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성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성 역할 고정관념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는 일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면 되겠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못한가? 그죠? 이두 개예요. 사람을 성별이 아닌 뭐로 판단을 해야 돼요? 능력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양성평등. 성에 따라서 차별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거야.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능력도 없는데 여자는 왜안 시켜주냐,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가정. 가정의 모든 일을 가족이 함께해요. 책임지고 서로 돕는 가정이에요. 아빠는 직업이 있고 엄마는 직업이 없어 돈을 안 버는데 집안일 똑같이 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맞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남녀 고용 평등 실현 볼게요. 직장에 취직하거나 승진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에서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발전 기본법을 만들었대요. 이런 법도 있구나. 우리나라 대통령 제일 높으신 분 여자죠. 그죠? 그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죠. 그죠? 호주제 폐지. 가장을 아빠로 정해놨어요. 어머니와 자식들을 아버지 아래 두도록 한 거를 호주제가 있었는데요. 폐지했어요. 누구 책 줄까요? 남녀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거나 입양을 통해 뭐요? 출산이죠. 아기를 낳는 거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거나 그죠? 만들어지는 게 뭐요? 3세대. 3세대 이상 뭐요? 확대 가족. 확대 자세가 안 좋아. 이렇게 쓰고 있었어. 오늘날에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뭐가 많아졌어요? 가족 중에 핵가족이 많아졌어요. 확대 가족으로 살고 싶어도 일자리 때문에 그죠? 남자와 여자가 사회에서 바라는 것에 맞추어 행동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 역할이라고 해요. 성 역할
땡땡땡땡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구별되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 관념. 성 역할 고정 관념이 한 번에 외우세요. 남녀 고용 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호주제 폐지는 무엇을 실현하려고 한 거예요? 양성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 거야. 뭐 남녀 고용 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호주제 폐지는 그죠? 양성 평등. 여성의 지위를 좀 높여준 거죠. 그죠? 다음과 같은 가족. 화질이 안 좋아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요. 아빠가 죽었어요. 한 부모 가족이 되겠죠? 그죠? 엄마만 부모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중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알맞은 것은 뭘까요?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그냥 가족 되는 거죠. 그죠? 가장 간단한 거죠. 또 입양도 되죠. 그죠? 재혼해도 되죠. 그죠? 1세대, 2세대, 3세대. 그지? 맞아요? 확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랑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 1세대, 2세대죠? 그죠? 핵가족. 오, 꿀렁꿀렁. 가족. 옛날에 확대 가족이 많았던 이유는 뭐예요? 농사, 일손 이런 걸 써줘야 되겠죠? 뭐라고? 주로 뭐를 줬어? 농사. 주로 농사를 지었던 옛날. 저걸 활용해야죠. 옛날에는 뭐가 많이 필요했어? 경사졌어요. 오늘날 가족의 규모가 작아진 까닭이 핵가족이 된게 뭐예요? 도시로 일자리 찾아서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가족과 갈등을 겪는 원인이 아닌 것은 서로의 마음을 대빵 잘 알아. 그런데 갈등이 생길까? 저 관심이 없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죠. 성적 때문에. 공감이 가죠? 학원에 가기 싫어. 그죠? 4번, 5번, 그지? 공감이 가요? 있지만 우린 배웠죠? 다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해야 되죠? 너네들도 역할이 있는 거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당에 어린이라고 무슨 자기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어린이에 맞는, 그지? 그것 해 주셔야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할 일은 뭐야? 주어를 써야 되겠죠? 그죠? 원장님, 아까도 얘기했죠? 뭐를 해야 돼?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빠 돈잘 벌어오고, 엄마 집안일 잘하고, 이 새끼 공부 대빵 잘해 1등 찍고 있어. 그지? 그리고 애교도 부리고, 근데 그 집이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행복하지!
아빠 돈잘 벌고 엄마 집안일 잘하고 애새끼들 1등하고 애교까지 부리는데 행복하지 당연히. 자신의 뭐를 잘해야 돼요? 역할. 그죠?을 바로 알고 실천해야 되겠죠? 모두 해야 되겠어. 가족끼리 모여야 되겠어. 제일 좋은 단어가 뭐라고? 배려. 그죠? 배려. 또 서로 힘을 합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협력. 맞죠?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어요. 알았죠? 아빠 돈못 벌어와, 엄마 집안일도 안 해, 개판이야, 애새끼 공부 하나도 안 해, 애교도 안 벌리고 맨날 성질만 내. 그죠? 그냥 불행의 시작이죠. 듣기만 해도 짜증나죠? 그죠? 맞지? 오늘날과, 옛날과 오늘날의 성 역할인데요. 알맞은 것은 뭐가 좋을까요? 오늘날은 집안일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요. 근데 그런 건 괜찮아. 아빠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와. 다른 집보다 벌어도 너무 많이 벌어. 그지? 그러면 엄마가 해야 되겠지? 그지? 엄마 해야 되겠지? 맞지? 그렇다잖아. 우리 애는 전교 1등이야. 집안일 조금만 해도 되겠지? 맞지, 그지? 그런 거야. 맞잖아, 그지? 자신의 역할을 너무, 너무 많이 해. 그지? 그러면 조금만 해도 돼.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러면. 그지? 자, 남자 축구 선수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그죠? 사회가 변함에 따라 땡땡들의 사회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성 역할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누구? 여성들이에요, 여성. 성차별인 게 뭐예요? 여자는 얌전하고 다소곳해야 되겠죠? 남자는 씩씩하고 힘이 넘쳐야 되겠죠? 성차별이래요. 알겠니? 응? 남자나 여자나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성차별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응? 남자다운 옷, 여자다운 옷, 이런 거는 또 성차별이고요. 그래, 여자는 씩씩하고 힘이 넘치고, 남자는 얌전하고 다소곳하면 되겠네. 그지? 그죠? 양성평등. 이해하는 거 맞아? 원장님이 이렇게 돌려 말한다고 이상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무슨 소리야? 자,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뭐지? 성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판단해야 돼? 이건 절대 아니죠.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 양성 평등이 되겠네요. 알겠지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아닌 것은 호주제 폐지하죠? 여성발전 기본법 만들었죠?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하죠? 남녀평등을 강조하면 양성 출산 장려는 별로 상관없는 거죠. 출산으로
출산 장려 많이 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가 줄어들겠지. 애를 무슨 5명을 낳았어. 무슨 일을 해, 여자가. 애 보기도 힘든데, 5명이면. 맞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맞아?